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. 횡성군 기독교연합회는 CBS가 수입 배급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 시사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. 횡성군 기독교연합회가 50여 명의 지역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CBS가 수입 배급하는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 3 어둠 속의 빛 시사회를 열었습니다. 횡성군의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CBS에서 행하는 이러한 좋은 영화를 보고 은혜를 받고 또 신앙도 성장하고 그 횡성이 더 복음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어질 것 같고